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로드샵 제품으로만 해본 간단하고 가벼운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하계절 내내 매일 하기 좋은 간단하고 은은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빨개져 있기 때문에 민트색 베이스로 먼저 한번 피부톤을 맞춰주고 시작할게요. 이 제품은 W랩에서 보내주셨고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봤어요. 일단 톤업 효과나 컬러 보정 효과는 확실한 편인데 양 조절을 잘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컬러 발색이 진한 편이라서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얼굴이 하얗게 떠보일 것 같아요. 발림성은 보통 정도이고 아주 살짝 각질 부각이 있어요. 순으로 바르기보다는 오일을 살짝 섞어서 퍼프로 바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량만 사용해서 얇게 펴발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쿠션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얇게 펴줬어요. 그리고 쿠션을 사용할 건데요. 이 쿠션은 진짜 외관이 너무 예뻐요.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엄청 예뻐요. 로드샵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제품력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쿠션이랑 립앤치크 두 컬러가 함께 내장되어 있어서 여행용으로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21호 컬러를 사용해서 양 볼과 이마, 코, 턱에 한 번씩 찍어준 다음에 퍼프로 블렌딩해줬어요. 컬러는 화사한 핑크 베이스로 기존 21호보다는 살짝 밝은 편이에요.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예쁜 광채가 나는 게 특징인데 커버력이 높은 만큼 살짝 도톰하게 발리기는 해요. 그리고 모공 부각이 살짝 있는 편이어서 모공이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프라이머 사용 후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 옆부분은 이렇게 코를 들어서 살짝살짝 밀어넣어주면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퍼프의 남은 양으로 눈가도 살짝 눌러서 톤을 맞춰줄게요. 파우더를 퍼프에 골고루 묻힌 다음에 얼굴 외곽 부분과 눈가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가루 타입 쉐딩을 쓸 자리에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쉐딩이 얼룩덜룩하게 발릴 수가 있어서 미리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가와 눈썹, 코 벽도 살짝 눌러줘서 얼굴이 너무 기른져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이렇게 눈가를 파우더로 한번 눌러주면 섀도우 블렌딩하기가 조금 더 쉽기도 해요.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먼저 눈썹 아랫부분과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오는 게 모양 잡기가 더 쉬워요. 한 번에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하면 좀 짱구 눈썹같이 될 때가 있어서 저는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눈썹 아랫부분이랑 꼬리에 중심을 주고 대충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양쪽을 비교하면서 모양을 맞춰주면 어느 정도 대칭인 눈썹을 그리기가 쉬워요. 살짝 노란빛이 감도는 부드러운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먼저 눈알을 감싸듯 섀도우를 얹어주고 위쪽으로 살살 블렌딩 해주면 자연스러운 음영을 잡기가 쉬워요.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더 페이스샵의 섀도우 브러쉬인데 많이 납작하고 털이 빳빳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를 블렌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알을 감싸듯 섀도우를 얹어주고 넓게 퍼트리면서 블렌딩 해줍니다. 브러쉬를 세워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삼각존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줬어요. 은은한 베이지 펄이 감도는 쉬머한 섀도우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넓게 블렌딩하지 않고 쌍꺼풀 영역에만 딱 섀도우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부터 언더에도 한번 쓸어주는데 섀도우를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브러쉬로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삼각존 앞까지만 얹어줬어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먼저 점막과 속눈썹을 채워준 다음 꼬리를 빼줄게요. 눈꼬리는 눈 라인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가게 빼주고 손톱으로 끝을 뾰족하게 뺄게요. 이글립스 아이라이너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굳지 않으면서 지속력도 되게 좋아서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좀 더 가볍고 데일리한 느낌을 위해서 언더는 건드리지 않고 눈꼬리만 그려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빗질하듯이 마스카라를 발라줬어요. 마스카라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더 페이스샵 마스카라인데 미온수로 지워지는 제품이라 클렌징이 쉬운 게 장점이에요. 근데 그만큼 잘 지워지는 편이어서 눈이 잘 번지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이에요. 볼륨 효과는 딱 적당한 편으로 떡지지 않게 발려서 좋아요. 아래 속눈썹은 마스카라 홀의 끝부분으로 살짝살짝 터치해줍니다.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요즘은 평소와 또 다른 방법으로 쉐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콧대와 아이홀을 후문자 R 모양으로 감싸듯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 중간은 터치하지 않고 코 끝부분에만 음영을 줘서 코가 조금 더 짧아 보이게 하고 있어요. 얼굴 외곽도 평소와 다르게 얼굴 선 부분에만 쉐딩을 넣어줍니다. 그냥 얼굴 선 부분에만 쉐딩으로 조금 더 진한 그림자를 준다, 경계를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쉐딩을 얼굴 안쪽까지 끌고 들어오면 얼굴이 좀 탁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줬어요. 아까 사용했던 쿠션에 내장되어 있는 리벤치크 핑크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먼저 웃었을 때 튀어나온 부분에 콕콕 찍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손가락으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이 제품은 크림 타입인데도 밀리거나 찐득거리지 않고 발려서 블렌딩이 되게 쉬워요. 또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발리면서 광채를 조금 더해주는 제품이라 딱 겨울에 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립으로는 써본 적이 없는데 발색을 보니까 진하지 않고 그냥 립밤처럼 발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로 살짝살짝 눌러서 경계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저는 블러셔 영역이 너무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터치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틴트를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먼저 얇게 한번 발라서 풀어준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서 조금 더 진한 색감이 나오게 했어요.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도 진짜 엄청 잘 쓰는 제품인데 딱 끈적거리지 않으면서 입술이 편안하고 지속력도 좋아서 마음에 드는 컬러로 하나 구매해서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손가락으로 라인을 정리해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누드샵 제품들만 사용해서 해본 가벼운 데일리 메이크업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